반갑습니다. 조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역의 탐관오리들, 탐관오리, 매간 매직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깜방 보내야지. 매간 매직하는 안 하는 구청장은 일 열심히 하도록 둬야 되고, 매간 매직하는 이런 탐관오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쨌든지 간에 깜방 보내야 돼. 깜방 보내가지고 일하는 직장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일하는 직장에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지역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제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놈이 어떤 놈인가 하면은, 손악질료 양아치 같은 놈은, 부하 직원 있는데다가, 부하 직원 동맥에다가, 빨대 꽂아놓고 피 쪽쪽쪽쪽 빨아당기는 놈. 이게 지금, 이게 공직사회에서, 승진을 빌미로, 돈 가져오라. 니 돈 있나? 하는 이거 아니겠어요? 이런 인간들이, 그래도 내가 아주 뭐 청백리 같고, 내가 일 잘하고, 옛날에 했던 거는 그래도 내가 잘했다 그러고, 지 돈 안 처먹고 했으면 잘했지. 돈 처먹고 했으면은 그만할 자격이 있어? 또 그런 일에, 지금도 그런 일에 열중인 놈이 있다 그러면은 가만 보내야지. 이런 것들이 지한자로, 지역 발전에 존먹는 인간들이에요. 이게 아주 진짜 이게 존먹는 인간들이라고. 일 안 하고, 돈으로 자리를 사야 되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이런 인간들이 수장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 고을은 조짓는 거야. 이 직장은 조짓는 거라고. 그리고 돈 맞고 자리를, 돈 쳐먹고 자리를 줘놓으니까 명령체계가 안 쓰지. 뭐 시기면은, 야, 내가 시위 자리 살라고 돈 얼마나 줬는데 니 그따운 소리 해. 그따운 소리 해보자, 임마. 명령체계가 안 쓰지. 능력이 있고 돈 갖다 주기에는 진짜 심장이 틀려가지고 갖다 주기 싫은 놈은 승진 안 해. 그냥 능력 있는 놈들은 일 안 하는 거야. 그냥 뭐 공무원이 얼마나 하면 떨려나진 않으니까 그냥 정년하고 나가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능력 안 되고 쪼다들이 전부 다 윗전에 앉아 있으니까 진짜 이게 능력 있는 사람들도 문제지. 모든 면에서 지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쪼다 같은 새끼 밑에서 벌어먹어야 된다는 게, 그래 놓고 이게 돈 주고 자리 사는 그 본전 치려고 돈 거둘 수 있는 구멍만 찾는 거야. 이 지랄하니까 뭐가 되겠어. 자, 이런 짓등거리 하다 보면은 뇌물 1억이면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들어간다. 10년형의 징역에 들어가. 내가 또 얘기하면은 네가 뭘 알아 아직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방송에 자주 나오고 있는 그 서정욱 변호사가 해는 이 육성 동영상이 있어. 이거 한번 들어보고, 제가. 뇌물은요? 네. 받을 사람은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에요. 준 사람은요? 네. 1조를 주도 네. 5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준 사람은 최고형이 5년이에요. 네. 아. 왜? 뇌물은 1000만 원 넘으면 구속 기소가 원칙이거든. 근데 왜 그러면 검찰에서 뇌물을 했느냐?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뇌물은 공소시효가 한데 1억 넘어가니까 10년 이상이니까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뇌물은 15년. 근데 정치자금법은 5년 이하예요. 아. 그래서 근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7년. 받은 것 중에 뇌물이 4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물은요, 무조건 특가법이에요. 특가법. 그래서 이제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 그 다음에 그 5천만 원이 넘으면 7년 이상. 그 다음에 이거는 5년 이상. 야. 이게 엄청나게 높은 형입니다. 세네요. 예. 뇌물은. 저 혐의를 보면요, 뇌물 있잖아요. 뇌물은 이제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에요. 따라서 이제 이거 최소한 11년부터 계속하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이게 가장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배임도요, 50억이 넘으면 예. 특경으로 갑니다. 이것도 이게 그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두 범죄다. 이런 게 중범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볼 때는 최소한 이게 그 가중해서 한 30몇 년부터 무기징역까지. 들어봤어? 들어봤어? 요지가 뭐야? 뇌물 1천만 원 이상은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한다. 이래 돼 있지. 예? 그리고 뇌물 준 사람은 최고형이 5년까지밖에 안 돼. 5년. 5년인데 그리고 공소시효는 1억이면은 15년이야. 예? 이 지금 현 기점을 해가지고 역산해가지고 15년 이내에 들었는 거는 아직 공소 기한이
공소할 수 있는 그런 기한 속에 있다는 거야. 똑바로 전해. 뇌물이 5천만 원 이상이면은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아야 돼. 1억 이상이면은 10년 이상. 그 1억 이상의 이상이 되면은 무기징역까지 가야 돼. 에? 연극이 들어. 내가 취재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겠나. 이게 요새 뇌물을 이 지금 시간 이전만 해도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자 이거 돈을 가져왔으니까 이걸 받고 나 인사를 좀 좀 봐주십시오. 아니면은 뭐 납품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공사를 한 건 해주십시오 하고 뇌물을 갖다 바치는 형태인데 요즘 내가 요즘 취재했는 이 부분은 말이야. 이? 강대기가 부은 부분 돈을 그대로 댄 게 이게 사실로 바뀌어지면은 이게 전 경천 동지할 일 아니야? 이 악질범 아니야? 거기 보면은 아가 아프니 뭐니 뭐 집에 기룡사가 있어가지고 뭐 다른데 뭐 누가 환자가 있어가지고 이 다급한데 조금 뭐 어찌 또 이걸 이거 부정한 돈을 또 어느리를 또 해. 그놈이지 간대이 붙는 인간들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여기에 선출직이라는 게 여기에 얍삽하기실이 말이야. 직접 받는 거는 겁이 나는지 꼼수 써가지고 꼼수 써가지고 양아치 같은 삐끼 같은 걸 두고 앵벌이 같은 거 두고 이놈들이 또 해가지고 오면은 저거들이 지보다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고마운 우리 그만 집안끼리 우리 가족끼리 해먹자. 가족 범죄자니 범죄다지 이? 날 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생기는 거야. 뭐 이거 지방공무원에 꽂힌 5급 사모가는 성진 인사야. 에? 폐기물을 청소하고 주의기 중 떠끄내고 이런 장사치들이 덜 떨어진 거기에 또 뭐 시군 이혼했는 이런 것들 말이야. 에? 이런 것들이 지방행정의 최고의 꽃이라 하는 사모관 성진 인사에 이것들이 결정권을 거의 갖고 있어. 이게 모든 일이 승진 의결 이전에 일하지 때문에 이네들이 아이 그놈아 가니까 돈도 안 되고 짜프래 이러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의혹을 내가 파헤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이런 악질적인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놈들을 이거를 인간이라고 봐줘야 되겠나 이 말이야. 응? 그래 놓고 또 이게 문어대가리 같은 돌대가리 같은 것들이 돈 또 적적 갖다 바친 그게 내가 또 어느 또 경로를 틀어 물어보니까 야 돈 그렇게 많이 주고 그 뭐 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래. 줄을 섰어. 아이고 이거 세상은 정말로 이 까디비 놓고 보면은 웃기는 세상이야. 그래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 중에서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 약한 놈 괴롭히는 놈하고, 친구 괴롭히는 놈, 부하 직원인데, 돈삥 뜯고, 몸삥 뜯고, 참, 취재를 해보니까, 벨이 벨 놈에게 다 있어. 아주 나쁜 놈들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아마 몇 년 전부터 이 글을 써오고 있어요. 영주 삼포 조교의 정치 소설. 야, 임마! 나는, 깜빵 갈 준비 됐는데, 너는, 응? 마누라 자식 새끼하고 연금 못 받아서 어째 살래? 이게 내 제목이에요. 지금 이 제목 들어보면은 전국적으로 내가 이거는 어디 뭐 영주에 국한해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들은 전부 전국적인 대상이야. 응? 이 얘기 들으면은 저거 있는 얘기를 저 새끼가 왜 알아? 내가 작가야. 작가라고. 그런 정도의 속 얘기는 내에서 얼마든지 가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어느 놈이 했겠어? 받아 처먹는 놈이 야 그거 너무 비싸니까 나는 이 자리 안 하고 돌려도 하고 이 새끼 뭐 지금 와가 이따오 소리 하고 있어. 이거 처발하려고 하니까네 나는 깜빵 그러면 까짓게 놓고 나는 깜빵 준비 갈 준비 됐으니까네 니도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니 지금 받고 있는 연금 못 받겠네. 이 협박이거든. 다음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선출직 시장 군수 구청장 중에는 이렇게 돈 처먹고 이런 놈들은 감방 보내야 돼. 이 중에도 무식하기, 이? 선출직 중에도 무식하기, 이? 무식한 놈이 이렇게 한 거는 그래도
그래도 저놈 참 무식히 용감하다고 잘 휘젓고 돌아다닌다 이래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법고시 되고 행정고시 되고 기술고시 되고 어 고급 관료 공 장차관 지냈던 거 이런 것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 돈 받아들이는 그거를 어디서 뺀 대가리가 좋아가지고 잘 되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등기 시스템 키를 돌리면 바로 시동 걸리는 시 이 등기 시스템화 해가지고 어 아 이거보다가 더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 이따오 속 속으로 이따오 개소리 이따오 흐뭇한 그런 쾌감을 느끼면서 돈 받아들이는 이런 놈 없어. 성진 이사 빌미로 해가지고 돈 받는 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 돈 갖다 바치는 인간들도 진짜 참 덜 떨어진 놈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게 동대문 지금 영창가 있는 유덕열 전 동대문 구청장을 상대로 해가 저쪽에 기사로 가지고 내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게 검찰로 통해 가지고 가 있잖아. 그런데 보면은 동대문 구청장 이 사람이 직급별로 승진 단가가 매겨졌을 정도로 구대진 관행으로 나왔다. 자, 지금 이 얘기 들으면은 우리도 단가가 있는데 하는 사람 있어 없어? 전국적으로 한번 손들고 우리 시군에도 그렇게 해요. 손들어 봐. 이게 전부 다 범대 조직단들아. 공무원이야 이거. 마피아. 저 삼합회. 예? 야쿠자. 야쿠자들 아니야. 야쿠자들도 지 쫄병에는 안 먹는다. 예? 이게 그래서 내가 나쁜 놈인들이라 그런 게 내가 아주 진짜 내가 붕괴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야. 진짜 뭐 저쪽에 조폭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하대하고 멸시하는 그런 저쪽에 그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내 똘마이라도 참 밑에 있는 똘마이가 어디 맞고 왔다 그러면은 대장이 작살을 내버려. 그놈을 패는 거는 곧 나를 패는 건데 이 새끼가 그런 짓을 해? 다 그래가지고 조져쁘지. 그런 의리라도 있지만은 야 이게 뭐야 이게 예? 선출직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뭐 내가 선출직이야 하고 맨 앞줄에 나왔을라 그런 것들이 이 이따오 짓을 하고 있어. 예? 여기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도 지냈고 장차관 높은 또 중앙부서 부처공무원 사법 행정 기술 고시된 것들도 있어. 그런 것들도 잘해가지고 지방에 지역에 유익을 줬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지만은 만에 하나 만에 하나 흉험을 있었다 그러면은 져야 돼 안 져야 돼 뭘 볼 게 있어. 그런 부정은 지역을 발전을 져야 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의 시민들도 국민들도 구민들도 붕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유 그거 뭐 그래 먹는 거 그거 뭐 좀 그래 먹는 거 가지고 뭐 굳고 그래 그 때문에도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직급별로 단가가 매겨졌을 정도로 굳어진 관행이라 이래가지고 내가 그때도 얼마 전에도 내가 이거 방송을 했던 거예요. 방송을 했던 자료를 가지고 내가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이 7천만원, 과장이 5천만원, 팀장이 3천만원 이래 해가지고 여기에 양아치 새끼들, 삐끼들 이것들이 또 저 수수료를 띈다고 좋게 얘기하면은 브로카비, 좋게 얘기하면은 컨설팅비를 또 띠면은 이게 7천만원이 9천만원 되고 1억도 돼. 예? 아무리 내가 이 가상의 숫자를 놓고 논다 그래도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야. 100만원, 200만원도 많은데. 간태가 보는 새끼들. 이건 당장에 영창 간다 그래도 이유 없을 거야. 이미 각오하고 했을 거니까. 과장하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씨 말이야. 한 시군에 지금 시군의 인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사무관급 인사를 하는데 여기 한 20명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38억 전후가 이 거출이 되는 거야. 이게 엄청난 거야. 이거 시장 군수 구청장 하는 것들이 이거 보고 하는지도 몰라. 아니지 또 제가 또 말을 또 잘못한다 그러면은 이건 내가 지금 말을 조심해서 하는데 이런 거 하지 않고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도 더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요 양아치 같은 게 몇 개가 끼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명문 구청장은 감방 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두면 안 됐다. 그게 그래 놓고는 또 이것들이 이거를 아주 진짜 나쁜 방법으로 그러는 게 공무원 심사하는 의결 자료로 들어가는 다면평가라는 게 있어요. 다면평가 안에는 언제부턴가 네가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되면은 언제까지 근무를 할래? 몇 년간 할래? 몇 개월 할래? 이거에 이게 전에는 뭐 다면평가를 해도 1년, 2년 뭐 이렇게 나오던 게 최근에는 내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은 응? 8개월, 6개월 만에 아이 저렇게 큰 돈을 갖다 주고 어? 8개월, 6개월만 하고 나가라 이거라. 아 그럼 뭐 이거 내가 본도치 못 치는데 이러면은 어? 야, 뒤에 아들도 좀 과장 맛 좀 보고 국장 맛 좀 보고 가야지. 님이 왜 네 욕심만 제리노? 이 말은 이렇게 하면서 이걸 다면평가에 퇴직연월일 쓰는 게 예정일 쓰는 게 강퇴용으로 쓰이고 있다. 강제 퇴직용으로 쓰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가 지금 강하게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증언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도 엄청난 그런 위협과 협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악한 탐관오리 변압 악질적인 변압돈 놈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1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8개월 동안이면은 240일이에요. 240일이면은 이 발령 받는 날부터는 사모가 이고 뭐 지식이 뭐로 서기가 이고 받는 날부터는 지월급은 없어. 갖다 줬는 거 그 아부수 적으면은 240일 동안 하루에 41만 6,666은 이게 한 달에 1,250만 원이 이?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에는 그 어? 자리 하나 얻었는데 아니 좋은 관리가 들어오면은 공짜로 얻어야 되는 관리 그 관직을 하루에 41만 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8개월 지가 있는 8개월 240일 동안은 41만 6천 원을 그냥 없어지는 거야. 지 월급은 없어. 집에 가지고 갈 건 없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 주고 나서 집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겠나 안 생기겠나 난 뭐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직구선을 이렇게 바싹 마르는 자고 이제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어디서 터져도 저는 터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7천만 원 줬다 그러면은 240말로 하면은 240일로 하면은 하루 29만 1666은 이게 하루에 없어지는 거야. 이것도 발령받으면 그날부터는 바로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월 874만 9천은 어? 이게 없어지는 게고 이 덜 떨어진 일을 이거 이런 돈을 갖다 바치고 지금 소갈이 하는 것들이 뭐 지정신이겠어? 이게 골빈 놈이지? 골빈 놈이지 이게 왜 지정신이야? 어? 이렇게 하는 이 골비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악착같이 이네들에게 어? 이런 돈에 대한 고통을 주고 있는 이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다고 응? 사악한 시장 군수 구청장 만나면은 그 직장이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겠어 일할 맛이 나겠어 안 나겠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내가 꼭 물고 지금 어?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거 어? 어? 이 여사고 어? 바꿔먹는다는 그런 얘기는 안 들으니까 근데는 지금도 많은 일거리 있더라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자꾸 또 최근하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제목 만들 때 얘기하면은 철근 순살 공사했는 이런 부분에는 제가 또 다니다 보니까 그 검측하는 장비를 그냥 공짜로 기증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 이제 이것들도 내가 시에 이거 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절차적으로 응? 우리가 언제 어느 건물에 이 순살 철근 배열 상태를 검사할 테니까 시간을 정해다고 내가 이 절차적으로 공문 내 가지고 절차적으로 해볼 그런 계획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사업 뭐 어? 뭐 농공단지니 뭐 뼈링이니 뭐 배터리니 이런 사업하는 그 요충지에다가 알박기했는 의혹 이것들도 지금 이 의혹들도 의혹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정말 이것도 천인공로할 노릇이지. 그리고 학교 재산이 뭐 어떻게 되는 것 그런 얘기들도 들리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이것도 진짜 봉이 김선다리 같은 게 있어. 어? 공사를 하는데 예? 무등록자가 공사 띠로 댕긴데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내가는 이것도 내가 조사해야 되는 게고 취재를 해야 될 게고 또 국가 재산을 또 은 놈이 또 들어먹으려고 그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국가보조금으로 했는 사업체에 그런 부동산 동산이 있는데 이것들을 왜 또 꿀꺽해 보려고 아가리 딱 벌리고 지금 말이야 획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없느냐. 지금 이런 것들도 이제 소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이 적지 소설도 써서 마무리해가지고 이것도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내가 이 책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출판비만 어떻게 해결한다 그러면은 공짜로 나누어져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공감할 수 있게 한번 배포해볼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량한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은 선량한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에게는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 일부 아주 극소수의 못돼 처먹은 이 매간매직하는 탐관오리 이 아주 악질적인 이런 변학도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방을 보내야 그 직장부터가 일하는 직장이 되고 지역이 산다 하는 그런 제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하던 인간들도 당장에 이런 일들은 접어치우고 또 너는 시부리라 나는 그대로 하겠다 뭐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큰일 나는 것 같았지만은 별 수도 없더라 이 또한 그냥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렇지만은 나도 보니까 때는 언젠가 와도 올 것 같은 그런 감이 오고 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쁜 짓 하지 마라. 감방 간다.